오늘은 제가 1, 2주에 한 번씩 약간 관리를 하거든요. 오늘 관리의 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할 거고 피부 관리도 조금 할 거예요. 먼저 클리닉 한 지 한 달 넘어서 오늘 해야 됩니다. 밀본이라는 브랜드의 3단계 클리닉을 쓸 거고 그리고 샴푸랑 마지막 단계 트리트먼트는 테라피션이라는 브랜드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브랜드에서 얼마 전에 제품을 보내주셔서 지금 한 2주 정도 쓰고 있거든요. 오늘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데미지 리페어 세라좀 샴푸라는 건데 극손상모를 위한 탈모 완화 기능성 제품이라고 해요. 24가지 자연유래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샴푸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머릿결이 뻣뻣하지 않고 인기있게 마무리되는 샴푸라고 합니다. 지금은 머리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마지막으로 여기 웨이브 펌을 한 지 한 7, 8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게 좀 영양도 주고 하면은 이게 웨이브도 살아나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를 좀 감아볼까요? 샴푸를 하고 클리닉 1단계 젤을 바르고 왔습니다. 방치 시간이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피부 관리를 좀 해줍니다. 요즘에 좀 모공이 고민이라서 모공 관리를 해주려고 해요. 일단 토너로 피부결을 좀 정돈해주고 스팀 타월을 만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하나 아하 같은 성분을 모공에 이제 톡톡톡 발라주고 한 20분 정도 지나면 이제 모공 뿌리가 좀 느슨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홈 클리닉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약을 하나 바르고 샴푸하고 또 약을 바르고 이 과정이 되게 귀찮은데 제가 지금 쓰는 밀봉 클리닉은 일제와 이제 사이에 샴푸를 안 해도 돼서 그게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이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서 머리에 클리닉 이제 바르고 그다음에 코에 코팩 붙이고 오겠습니다. 코팩을 붙이고 왔습니다. 예전에 많이 사놓은 게 있어서 여름에만 가끔 하는 편이에요. 코팩하면 아무래도 이제 즉각적으로 피지가 뽑혀 나와서 좀 일시적으로나마 매끈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관리의 날이니만큼 사과랑 케일이랑 유산균 음료를 하나 넣어서 갈았습니다. 20분 후에 가서 코팩 떼고 샴푸하고 이제 3제 바르려고 합니다. 운동은 보통 유튜브에서 홈트 보고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땅끄부부 거 유산소가 한 10분, 20분밖에 안 돼서 요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운동 틀어놓고 위에는 재밌는 거 틀어놓고 같이 보면서 하면 좀 덜 힘들어요. 10분을 했고요. 이제 머리 감고 마지막 클리닉 3제 바르고 오겠습니다. 코팩 떼고 머리 감고 타월 드라이만 하고 여기 이제 3제를 드디어 바르고 왔고요. 마르지 않는 타입의 팩을 또 하고 왔습니다. 피지를 떼어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 썼고 오늘 바른 게 요거예요. 저는 건성 피부라서 피지를 흡착하는 머드팩보다는 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팩을 쓰고 있어요. 요거는 글리세린이 들어있고 요거는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제 얘도 세수하고 머리도 감고 오겠습니다. 클리닉은 끝났고 테라피션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올게요.
이건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고농축 트리트먼트인데 아미노산이 20개, 식물성 단백질이 11개, 이렇게 총 31가지 아미노산 복합체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뭔가 블랙헤드가 좀 줄어든 느낌? 오돌도돌한 게 없어진 것 같아. 좀 피부를 많이 혹사시켰으니까 정돈을 해줄게요. 또 20분을 방치하겠습니다. 대장정이야, 대장정. 머리를 다 감고 왔고 에센스를 바르고 머리를 말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노워시 실크 프로틴 밤인데 머리카락 겉면이 부실하면 아무리 영양을 줘도 물로 씻으면서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 제품은 고단백질을 그대로 발라서 드라이하는 노노워시 트리트먼트고요. 실리콘으로 일시적으로 코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드러움을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라이할 때 주로 다 쓰고 있어요. 얘는 JMW에서 나온 드라이기 터치온이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건데 대왕 롤빗인데 여기 술 사이가, 브러쉬 사이가 약간 숭덩숭덩하게 넓어서 제가 머리숱이 되게 많은데도 한 번에 많은 양을 하기가 좋아요. 돈모로 된 빗인데 이게 제일 조그만 건데 뿌리 볼륨 살릴 때 좋다고 유튜브에서 하길래 샀고요. 이건 필리밀리에서 나온 앞머리 롤입니다. 이렇게 피부랑 머릿결 관리가 끝났고요. 원래는 모델링 마스크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나가야 돼서 관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메이크업을 하겠습니다. 화장을 다 했습니다. 이제 옷을 입고 올게요. 옷도 다 입었습니다. 오늘 영화 보러 갈 예정이고요. 옷은 다 H&M 겁니다.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